안녕하세요. 님들 픽은 제대로 하는데 이거 무승부 해야 돼요. 무슨 어디요? 우리 팀이요? 적팀의 포그바 보이시죠? 예. 그랜드 마스터. 예. 아 핵이에요? 핵이에요. 핵장이에요? 아 전판에도 저분 만나고 제가 무승부 하자 했거든요. 우리 팀에 있길래. 무승부 해야죠. 저거 뭐라 해야 되지? 이 마크는 그냥 상위 500이 들면 줘요. 근데 저 사람 왜 500이 안에 못 들었어요? 설마 핵쟁이라서 핵쟁이니까 계속 무승부 해가지고 아예 이기지를 못해서 점수 갱신이 안 된 건가? 빠르게 아니 50판 안에서 그래요. 50판. 아 그래요? 50판에서 이거 에이 뚫지 말고 서로 빠르게 끝내줘. 이렇게 해야지. 아 이런 거. 계획대로 움직여. 아 저 픽은 제대로 해야 돼요. 픽은 제대로 해야 돼요. 저쪽 포그바 게임 제대로 할 수도 있어서. 포그바 혼자서 게임 한다는 거 아니에요, 그러니까? 근데 다른 전판은 안 해. 다른 사람들 그 그거니까 아예 안 나오면. 근데 배신 때리고 밀면 어떻게 돼요? 혹시나. 그럼 박제해야죠. 하고 싶다. 헤드한테 톡 쳐볼까? 저도 그예요. 포그반가? 헤드? 누가 누가 포그반야? 오. 포그바 맥크리 맥크리. 포그바 나나. 네. 전 포그바를 잡아야지. 사기. 안 나와. 저기 메르시 혼자 게임하네. 조패하겠다 이거. 아니 아니 메르시도 그냥. 너 저 메르시 그거 아닌가? 아 안 돼. 티베트라 장이니까. 아니요 저분 메르시 원팀이에요. 저 아 그래도 메르시 원팀. 거점에 오지 마. 거점에서 다 날려 보내야지. 에잇 에잇. 녹화하고 있음. 양심적으로. 양심적으로 해야지. 맥크리 땅 쓰면서 돌아다니는데? 그래 아 그래 이런 문화가 난 정착되길 바랬어. 아 진짜 이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랬어. 이게 동적 게임 있을 때 무승부가 불가능해서 뭐 했으면 지금 이제 무승부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. 예 알죠. 이제 내려왔네. 어 뭐야 트레이서는 저거인 상태로 바로 쓸 수 있구나. 포그바도 게임 안 하는데. 포기했음. 63은 뭐예요? 진짜 63, 63등이에요? 네, 63등이에요. 63. 아, 와 신기해라. 아 나도 130등이었는데 북미가 더 멀어. 씨발. 한 판지니까 100등대에서 한 판지니까 80등 떨어지던데. 그 구간에 존나 많나봐 사람이. 아 근데 뱅큐 사니까 확실히 존나 부드럽긴 한데 적응이 안 된다. 좋지 않아요? 좋잖아요. 갈걸? 보드럽게 좋잖아요. 그러니까 적응이 안 돼. 너무 이질감이 너무 심해. 근데 눈 필요한 건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. 144프레임짜리 쓰는. 눈 필요한 게 줄었다고요? 네. 난 지금 눈 아파서 뒤질 것 같은데? 아 그래요? 적응되니까 눈이 안 필요해요. 60프레임 아, 되니까 60Hz 때는 약간 계속하면 눈 아프고 막 그랬는데 이게 약간 눈이 안 아파요 별로. 아 나 트닉스 샀는데 괜히 샀다 이거. 뱅큐 사야죠. 아 근데 뱅큐는 그거 있어요 지금 블랙 이퀄라이저. 아 안 쓰시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쓰면 2411 샀어요. 블랙 이퀄라이저가 뭐예요? 그게 어두운 곳을 약간 밝게 보여주는 건데 그게 그걸 켜고 나서. 아 근데 FPS 여기서는 할 필요 없는 게 그것은 반응 속도 약간 그러니까 인플렉 생겨가지고 안 하는 게 좋아요. 근데 그 뭐지 어두운 거 할 때 하면 너무 어두운 데나 너무 밝은 데 가면 그 기능이 갑자기 꺼져요 쓰고 있다가 뱅큐 모드들이. 그래가지고 지금 좀 말 많던데 오버워치 할 때는 상관없어요. 어차피 끄고 하기 때문에.
아 뭐야? 아 추가 시간 만들었어. 아, 잠깐만 포그바 추가 시간 때. 야, 잠깐만 야야. 포그바 죽여. 포그바 죽여. 죽여야 돼. 죽여야 돼. 아 왜 이래? 포그바 죽여. 포그바 죽여. 죽여. 제한테 승률 올려야지. 아니다, 정글의 승률 올려야지. 이거 승률 안 오고 떨어지지 않아요? 네, 승부는. 아 그래요? 어 그러면 루슈를 해야지. 나는 바스티온 해야겠다. 아니에요, 공부할 거예요. 아니 공부할 거예요. 또 수업 제가 다 나갈게요. 아 그럼 정글에 하지 말고 정글의 승률 떨어지는데. 공부. 아, 주닉스 27인치랑 뱅크 24인치랑 바꾸실 분. 근데 얼마 차이 안 나던데? 큐닉스 30몇만 원이던데? 네. 와. 근데 뱅큐 내가 산 것도 30몇만 원, 35만 원이던데 2411. 저는 2430T 쓰는데. 2430T가 그 제일 문제 있는 거잖아요, 블랙칩 가지고. 예. 예. 그러니까 그게 문제 있죠. 2411은 문제 없어요. 블레이크 컬러이즈 네. 2.0 버전인가? 적용된 거. 네. 근데 2430 버전이 2430이라. 근데 2430은 좋은 점이 틸트하고 엘리베이션하고 다 있어 가지고 모니터 이거 높낮이하고 막 맞아요. 아, 맞아요. 그게 좋아요. 전 그것 때문에 산 거라서. 그리고 리모컨도 있죠. 그렇죠. 리모컨 개꿀. 이거 설정 저장해 놨다가 아. 게임 할 때마다 딴 게임 할 때 바꿨으면 좋아요. 쓰레기야. 내 거는 오늘 왔는데 리모컨 없더라고. 나 지금 팀판 끼고 하고 있다고 지금. 환불 안 되나? 언제 샀는데? 아, 한 두 달? 한 달? 아, 두 달이면 안 되겠다. 네. 7일인가? 보통 그 정도 된대. 보고 받으자. 건방진 새끼. 나 등산해봐야지. 이거 그거 할 수 있던데. 아이고! 어 올라왔다. 나 학살자다. 어 여기 안 타지네 벽. 뭐지? 원래 타졌는데 예전에. 존나 잘 맞는데? 뭐지? 명중률이나 올려야겠다. 어. 그냥 학살해버리시는데. 뭐야 이거 벽 한 개로 판정 들어가네 이제? 어 예전에는 여기 제가 타고 있는 벽 예전에는 여러 번 타는 판정이었는데 일자벽으로 네. 이제 판정 들어가네. 아 저기 위에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어, 루슈 벽 그거 타는 거 쉬워요. 저 루슈 잠깐만 좀 보세요. 이걸 또 벽 아니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. 아니 요거 요 두 벽 이거 두 개만 이러면 또 갈 수 있는데. 여기 보이죠? 여기 두 개. 제 쏘는 거. 여기 두 개만 해도. 아, 여기 말고 저기 위에 올라갈 때 이 건물이 원래 저 벽 그 다 곡선 판정이었는데 일자로 바뀌었어요. 일자로 타야 돼. 저기가. 예전에는 그래서 막 여러 번 타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제 쭉 타서 한 바퀴 돌아야 돼, 건물을. 와, 이거 곡선 판정이 아니야. 뭐지? 형이가 방금 봄. 요거 이렇게 해도 될 걸요? 1초에 두 대 쐈는데 헤드에다가 몸살 3대 때려서 아! 죽였다 봐. 오케이 오케이. 문쟁이님 영상 찍는 분이냐고요? 아이고 됐다! 안녕. 올라왔다! 안녕 안녕! 영상 촬영하는 사람. 올라왔다 올라왔어. 에이 난 메르시가 싫어. 일로와 일로와 너. 가까워요? 메르시 원챔 유저는 좀 맞아야 돼. 어... 폐하찌다. 어, 왜 이렇게 안 맞아? 영웅이여, 일어나세요. 아, 아깝다. 설마 저거 영웅이 팥지 먹진 않겠지, 막. 이건 내가 팥지다. 팥지 내 거야, 임마. 이제 A 먹으면 되는 부분인가? 거점을 점령할게요. 이제 먹어야겠다.
지지어. 이제 일단 한 칸 먹고 좀 협박 좀 해봐야겠다. 어. 아, 공격을 안 해서 튕겼어. 병 맞아서. 나 튕겼어. 아, 씨 점수 가. 점수 날아갈 뻔했다. 아무것도 안 해서 튕겼어. 아무것도 안 해서. 글씨를 내놔라. 이게 공격이라도 해야 되죠. 이게 그냥 병 맞다니까 튕기네. 거점은 내가 차지한다. 얘기들 한 번 더 협박해 주세요. 아, 이거 설마 그거 판정으로 되지 않겠지? 막 점수 깎이지 않겠지? 네. 어, 점수 깎인 줄 알았네. 어, 덧발 봤어? 쫄리게 해, 빨리 쫄리게. 쫄리게, 빨리 쫄리게. 아, 잠깐만. 어, 한쪽 들어가 있어. 한쪽 나와, 한쪽 나와, 뭐? 아, 적팀 다 떠났어. 뛰어오는 것 봐. 무슨 신고해야지. 오. 오. 오 예. 아, 지훈이 먹었네. 아, 뭐야, 내 건. 응? 응? 금메달 오졌다. 와, 금메달 내게 오졌다. 탁월함이야. 방송할 따름이군. 어, 등수 올랐어. 신고, 신고. 잘 가. 핵쟁이 정의구현 정녀 블리자드님들.